중국어에 취하다. 중국어는 역시 만취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아, 오늘은 좀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순천 조례 호수공원 옆에 있는 채움이라는 커피숍에 지금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환경이 참 좋으니까 나중에 혹시 순천에 여행 오시거나 순천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차 한잔 드시고 쉬었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리리 언니의 슬기로운 중국 생활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은행에 관련된 내용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 2주 토요일 17일 날 17일 맞죠? 14, 15, 16, 17 1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종로 YBM에서 우리 토요특강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오셔서 현장 등록도 가능하시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와주시고요. 그날은 우리 유튜브에서는 지금 단어 공부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날은 리슬 중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주로 대화문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돌아가면서 연기도 좀 한번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할 거니까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따라라. 리리언이의 슬기로운 중국 생활은 지금 이제 MP3 작업을 거의 다 마치고 8월 말 이제 다다음 주 정도면은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찡칭 치달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 할 거냐면 은행에서 자주 쓸 수 있는 단어, 꼭 필요한 단어 36개. 제가 이 발음만 한국어 중국어로 이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 내용에 대한 거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는 인항, 인항, 인항. 은행은 중국어로 인항이라고 합니다. 자, 은행은 뭐라고요? 인항이라고 한다. 그다음 두 번째, 은행에 가면 창구에 가서 이제 일을 처리하잖아요. 은행 창구는 중국어로 창구, 창구, 창구. 창구는 말 그대로 창口라고 합니다. 창이라는 게 창문할 때 창자고요. 뒤에 이제 입구자를 붙여서 창口라고 하면 그냥 창구라는 뜻이 돼요. 창구에 가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번호표를 뽑아야죠. 取号, 取号, 取号. 그렇습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 뒤 하나 더 넣으면 기다리다라는 표현은 파이뚜이라고 하죠. 파이뚜이, 파이뚜이. 요게 줄을 서다예요. 그래서 취하오 그러면 번호표를 뽑다. 취라는 게 취하다고 하오가 번호죠. 그러니까 취하오라고 하면 번호표를 뽑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이에너지 곧 출시되는데요. 이 하이에너지 배터리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우리 윤노님이 유머로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한번 만나자, 뭐 밥 먹자 그러면 先取号排队吧. 먼저 번호표 뽑고 기다려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다음은 신청서 살펴볼게요. 신청서는 신청表, 신청表, 신청表. 신청하다는 신청이라고 하고 뒤에 표表, 그래서 연결해서 신청表, 신청表라고 하고요.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기입해서 써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동사로 填写, 填写 신청表, 填写 신청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따페이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꾸딩 따페이, 요거 매일매일 들으시면 좋습니다. 외국인이 은행 업무를 보려면 일단은 필요한 게 여권이 필요하겠죠. 여권은 중국어로 护照, 护照, 护照. 护照라고 하죠. 여권은 护照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장 안 하겠습니다. 여권 신장 하려 그랬는데 무슨 상황? 실패. 你就少来这一套. 자, 그다음은 여권 했으니까 비자는 뭐라고 할까요? 비자. 비자는 签证, 签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앞에 동사로 반 동사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자를 만들다 그러면 반签证. 반签证. 이번에는 계좌. 계좌는 뭐라고 하죠? 账户, 账户, 账户. 라고 합니다. 계좌는 账户라고 하죠. 账户라고 하고요. 앞에 이제 뭐 계좌를 열고 싶다 할 때는 동사로 열 개자 开라고 쓰면 돼요. 开账户, 开账户, 开账户.
카이 장후, 카이 장후. 다음은 그 은행 신용카드가 있어야 돼요. 신용카드를 만들고 통장을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유학이라든지 주재원으로 나가셨을 때는 그 위챗머니나 주후바오, 지불보 같은 QR코드 이렇게 스캔해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은행카드는 중국어로 뭐라고 하느냐? 인항카, 인항카, 인항카. 방금 처음으로 했던 은행이란 단어, 인항이란 단어와 뒤에 카드를 붙여서 인항카. 이 카라는 단어가 카드란 뜻이에요. 인항카. 그리고요, 카드를 만들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인항을 빼고 그냥 간단하게 쓰면 동사 빤이라는 동사를 쓰면 돼요. 아까 비자 만들 때도 빤을 썼잖아요. 그래서 빤카라고 하면 카드 만들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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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카. 이번에는 ATM기, 현금 지급기 앞에 가서 카드를 이렇게 꽂고 돈을 찾잖아요. 카드를 꽂다 라는 표현 알아볼게요. 차카, 차카, 차카. 카드를 꽂고 돈을 찾아야지 차카게 살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는데요. 차라는 게 삽입할 때 삽자예요. 차카라고 하면 카드. 비밀번호 설정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 설정하다는 중국어로 设定密码, 设定密码, 设定密码. 设定, 설정하다, 그 다음에 미마, 미마라고 하는 게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다는 设定 미마. 비밀번호 설정을 했으면 이번에 입력하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输入 미마, 输入 미마, 输入 미마. 그렇죠. 输入 미마, 输入 입력하다, 그 다음에 미마 비밀번호. 그러니까 비밀번호 설정은 设定 미마, 비밀번호 입력은 输入 미마.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해킹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보통 해커는 그 영어의 음을 비슷하게 따서 검을 흑자에 손님 객자를 써서 헤이크, 헤이크라고 하거든요. 헤이크. 이게 이제 해커인데 해킹을 당하다라고 할 때는 베이헤일러, 베이헤일러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미마 베이도, 미마 베이도, 미마 베이도. 도둑질을 당했다라고 해서 베이도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베이헤일러 쓸 수도 있고 베이도 또는 베이도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해킹당했다는 미마 베이도. 이번에는 확인 버튼을 누르다. 안确认 按钮, 안确认 按钮, 안确认 按钮. 按, 确认 按钮, 按 누르다, 确认 확인, 그리고 按钮라고 하면 버튼이라고 하면 돼요. 按, 确认 按钮. 자, 이번에는 오늘의 마지막 표현으로 카드를 이제 뽑는 거, 뽑는 거 한번 해볼게요. 카드를 뽑다는 退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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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退卡라고 합니다. 退卡는 카드를 다시 뽑다. 退란 말이 보통 물으다죠. 그래서 물건 같은 거 다시 반환할 때 退货라고 하잖아요. 반품, 退货. 돈, 반, 돈은 뭐라고 하죠? 돈은, 돈을 다시 물려주는 거는 退钱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드를 다시 물려주는 거는 退卡, 카드 뽑는 걸 말합니다. 退卡.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이것도 2부로 나눠서 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전체 단어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한국어, 중국어 반복해서 듣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는 좀 더 보충 설명만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내일 목요일에는 또 중국어 에센스 SC2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明天见, 바이바이.